아, 여기서 드실 건가요? 네, 여기서 씻어서. 야, 진짜 크다. 딱 철이죠. 네. 야, 생강같이 생겼네. 돼지감자 농사가 잘 돼서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물 나오는데 거름망을 하나 더 씌워놓으셨네요. 이 원수에도 이중으로 씌워놓고, 네, 여기도 씌워놓고, 봄 되면 도롱뇽도 내려오고. 아, 도롱뇽도 내려와요? 네, 가재도 내려오고. 많이 내려와요. 꽤 많이 내려와요. 산골 생활에 꽤 익숙해진 것 같네요. 예. 저게 그 로켓 스토브가 그죠? 아, 알죠. 로켓 스토브. 네. 이동도 편리하고, 네, 원하는 위치에 갈 수도 있고, 또 뭐 아궁이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네. 그래서 이걸 선택했습니다. 산에 들어오기 전에 2년 동안 즐겼던 캠핑은 산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음식을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 음식하는 거 좋아해서요. 네. 원래 밖에 계실 때도 음식 많이 하셨어요? 좀 했죠. 조금. 먹는 게 즐겁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먹는 거, 그게 굉장히 즐거움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네. 조미료 같은 거 안 넣고. 네. 자, 아, 그리고 버섯. 오늘 주인공. 네. 아, 이걸 다 넣어요? 아유, 다 당연하죠. 네. 아낌없이 넣어야죠. 물 좀 넣고. 예. 네. 물이 너무 많으면 맛이 없어요. 예. 진하게. 된장도. 와, 된장 그렇게 많이 넣어요? 네. 다른 간은 안 하고, 된장이 짜지 않은 된장이라. 아우, 솔버섯과 된장이 그냥 듬뿍. 오, 정말 푸짐한데요? 아니, 끝인 거죠? 아, 끝이죠. 아, 올라오네, 불이. 아, 로켓이죠, 확실히. 예. 틈을 이용해서 또 겉절이를. 아, 네. 겉절이까지. 무슨 요리 프로그램 같습니다. 아, 그러게요. 이 민들레가 어떻게 보면은 그 형님의 건강 비결이었던 거잖아요. 네, 네, 네. 간장 조금 넣고. 다음에 고춧가루. 네. 이건 마법의, 네, 자, 돼지감자 효소. 아, 네. 돼지감자로, 네, 만든. 네. 네. 당에 좋으니까. 지금 간과 당을 동시에 잡는 네, 음식이죠. 그럼 이 요리의 이름은 간당간당이라고 하시죠. 아, 간당간당. 오케이, 좋아. 네. 자, 자연인이 건강을 되찾는데 큰 공을 세운 음식들이죠. 텃밭의 보약과 함께 산속의 보물도 맛있게 익어갑니다. 아, 제대로다, 이거, 제대로다. 작품? 이야, 솔향 맡아보세요, 솔향. 오. 어우. 오. 네.